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건데 이제 XY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테이트입니다. 돌린다라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로 V스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버튼 하나 있고, 여기다가 State bar is 로테이티드. 아, 이름 짓는 거 너무 어렵네. 네, is rotated 있고요. V스택에 사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Rectangle, the frame의 width 300, height 200, 색깔은 foreground green. Green 좋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바뀌어야 되죠. 회전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네, 아무튼. 그리고 텍스트에 Rotate, 돌아, 돌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돌으라고 하면 얘가 이제 돌 거예요. 어떻게 돌게 만드냐면요, 돌아버리겠구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뭐 is in 해도 되고요. value는 is rotated겠죠. 이렇게 하면 뭐 돌질 않아요. 왜냐면 변화하는 값이 이번엔 없죠. 색상도 없고 위치도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row 두 개가 있어요. 로테이션 이펙트와 로테이션 3D 이펙트. 일단은 로테이션 이펙트부터 할게요. 자, 로테이션 이펙트에 뭐가 필요하대요? 여기에 앵글이 들어가야 한대요. 오케이, 앵글. 앵글. 디그리와 라디안이 있습니다. 각도와 라디안 있죠. 뭐 파이로 되어 있는 거. 저는 디그리 쓰겠습니다. 자, 디그리. 가볍게 90. 오케이. 자, 그러면 로테이트 뭐죠? 그쵸? 이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시킬 건지를 해야죠. 90부터 처음에 0. 예상되시나요? 얘 눌렀을 때 오, 오. 돌아갔다가 돌아왔다. 90으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90 말고 더 많이 돌려볼까요? 360. 와우. 자, 너무 빠르니까 마찬가지로 듀레이션 3. 이렇게 놓으면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다시 돌아온 보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딱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돌아요. 그쵸? 이렇게 손대고 있으면 얘는 안 움직이죠? 아하. 자, 이제 돌리는데도 다르게 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로테이션 이펙트에 옵션으로 클릭을 해보면 첫 번째 인자는 앵글, 두 번째 인자 하나 더 있어요. 앵커. 찍어보죠. 네, 로테이션 이펙트에 콤마, 앵커, 그리고 유닛 포인트.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냅다 점을 찍어봅니다. 오, 좋은데? 일단은 왠지 만만한 리딩 탑. 여기죠, 여기. 탑 리딩. 눌러볼까요? 예상해보세요.
맞나요? 오, 통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도 되나 해볼까요? 720 되나? 되죠? 이즈인으로.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갑니다. 재밌는데요? 그냥 기분이 좋은데? 오. 기분이 좋아졌어. 자, 요렇게가 로테이션이고, 로테이션의 어떤 앵커. 점을 딱 찍어서 걔를 기준으로 돌게 만드는 녀석이었습니다. 얘 말고, 아까는 더 있었잖아요. 점, 로테이션, 3D 이펙트. 보고 갈게요. 앵글, 앵커, 앵커 Z, 퍼스펙티브. 많은데. 하나씩 해보면 되죠. 엄마. 자, 앵글. 앵글은 똑같이 넣으면 되죠. 이렇게. 짠, 720 말고. 일단은 90부터 똑같이 시작합시다. 그래서 앵글은 90부터 0 넣어주고요. X를 안 넣었네요. 자, 보면은 X 축은 X, Y, Z.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X축은 0, Y축은 0, Z축은 1 해볼게요.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 건지. 자, 땡겨서 Missing Argument AXIS. 뭐가 나오는데? 네. 여기 없죠?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죠? 닫고, 콤마. 오케이. 자, 이러면은 우리는 X는 0, Y는 0, Z는 1. 뭐가 다른가요? 좋아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X를 눌러볼게요. 여기서 로테이션 3D 이펙트에서 딱히 뭐별 설명이 없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축, Y축, Z축. 도는 축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꿔봐야죠. 이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야 돼요. 오케이, 로테이트. 오, 오, 그쵸. X축이죠. 여기가 X죠.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돕니다. 슈. 이 점은 안 움직여요. 오케이. 멋진데? 자, Y. 오, 오, 멋있어. 뭔가 멋있어. 자, 바꿔봅시다. 720. 와. 다시 X로 가서 720 한번 봅시다. 너무 좋은데? 자, XY, Z축이 이 축이에요. 그래서 Z는 옆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 거죠. 3D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X로 돌리면서 Y로 돌리기. 오.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자, 그러면 Z까지 총 최적 난국.
와. 네, 뭐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개, 로테이션과 로테이션 3D 이펙트 이두 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짓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